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중국에서 사업을 했던 자신의 외조부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외조부는 중국에서 어떤 사업을 했었을까요? 그 사업은 바로 아편 장사였었습니다. 흔히 아편 전쟁은 영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편 장사를 통해서 근대 미국을 만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당시 미국에게 중국은 돈을 벌어야 될 곳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편 중독으로 죽어간 수많은 중국인들 덕에 부강하고 근대화된 미국 사회가 만들어졌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중국, 미국, 무역과 외교 그 애증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역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 이화승입니다. 우리가 앞서 지적했던 대로 영국은 차 수입으로 엄청난 무역 역조가 발생했죠. 중국으로 한번 들어간 은은 다시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인도 공사는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편에 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인도 공사는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몰래 약품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아편은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약품으로 쓰이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청에서 엄격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중국 국내에서 아편을 재배한다는 것은 커다란 어려움이 따랐죠. 그래서 동인도 공사는 여러 가지 재배 환경이 좋은 인도에서 아편을 대규모로 재배해서 중국에 들여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편은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는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당시 황제이던 도광 황제는 어느 날 조회를 하다가 아편의 금단 현상으로 계속 땀을 흘리고 손을 떠는 중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중국 사회는 지식인은 물론 관료부터 가장 하층 계층까지 이 아편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들은 도광 황제는 이미 지방에서 이 아편 문제를 처리한 바 있는 임칙서를 흠차 대신으로 임명해서 광저우에 파견하게 됩니다. 임칙서는 광저우에 와서 영국 상인들을 압박해가지고 영국 상인들이 팔려고 준비하고 있던 아편 2만 상자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광저우 밑에 있는 후먼이라는 작은 항구에서 2만 상자의 아편을 바다에 넣고 석회과를 뿌려서 불태우게 되죠. 이러한 보고를 받은 도광 황제는 대쾌인심이라 매우 통쾌하다라는 격려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을 접한 영국 정부의 입장은 매우 달랐습니다. 자국의 상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편을 뺏겼다는 데 대해서 분개하고 의회를 열어서 전쟁을 일으키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전쟁이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전쟁은 아주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중국 관리들과 사병들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아편이 합법화되었으며 중국은 강제적으로 여러 항구를 열어서 무역을 확대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식민지화하는 서방 열강들의 각축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1858년 또 한 번 2차 아편 전쟁을 거쳐서 서방 열강들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중국의 영토를 분할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도광 황제가 죽고 1850년에 그 아들인 한풍제가 등극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한풍제는 자신이 등극하던 10여 년 세월 동안 내부적으로는 태평천국군이 강남을 휩쓸었고 외부적으로는 서방 열강들의 중국 침략이 가속화되는 그런 시기였죠. 이 당시에 미국의 상인들도 중국의 상업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미국 상인들로는 세뮤얼 워즈워스 러셀, 워렌 델라노 주니어 등이 있었습니다. 이 워렌 델라노 주니어가 훗날 미국 30대 대통령을 지낸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의 외조부였던 것입니다. 미국 상인들은 중국에서 아편 장사로 얻은 막대한 이익을 미국으로 송금했고 이 자금들은 미국 근대화 시설에 그대로 투자되었습니다. 중국의 대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풍제 말기에 2차 아편 전쟁이 진행되었고 식민지화는 더욱 가속되었으며 중국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중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서방 외교관들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통 종번 관계에 의해서는 천조가 사는 베이징에는 외국 사람은
특정한 이유 외에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조공무역을 온 외국 사신들도 일정 기간 거주한다면 반드시 베이징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 등 외교관들이 베이징에 상주하면서 노골적으로 중국 관리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풍제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들 동치제가 1862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 동치제는 이른바 자가운동인 동치중흥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비슷한 시기에 서방의 이런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구책이었죠. 동치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시 조정은 한풍제의 동생인 공친왕 혁흔과 그리고 혁흔왕의 형수인 서태후, 태평천국군 진압을 기회로 성장한 지방 한족 관리들이 이 동치중흥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서방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공장인 강남 제조국을 세웠고, 배를 만드는 조선소인 복주 선정국을 세웠고, 외국어를 배워서 인재를 양성하는 동문관을 세워서 서양의 근대화를 배우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기에 중국 조정도 대외 접촉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868년에 미국의 주 베이징 공사를 지냈던 앤슨 벌링게임을 흠차 대신에 임명해서 미국 등 유럽에 파견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앤슨 벌링게임은 미국의 정치가로 베이징에 주재하면서 우호적인 자세로 중국 관리들에게 호감을 얻었던 인물입니다. 앤슨 벌링게임은 여러 명의 중국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7월 18일 미국 맨하튼의 한 이탈리아 식당에서 미국 언론 매체를 상대로 그 유명한 레터 언론이라는 방문의 강연을 하게 됩니다. 벌링게임은 뉴욕에 머무르는 동안 미국 정부와 중국 유학생 노동자들의 입국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하고 문서화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최초로 10세에서 15세에 달하는 어린아이들을 미국에 보내 신식 교육을 받게 하죠. 그리고 3년 뒤에 12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예일대학의 전신인 예일학원에 와서 미국 근대화를 배우는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공부를 시작했던 양도넌, 당소희, 첨천우 등은 훗날 중국 근대 외교 공학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에서 배웠던 지식을 중국 근대화에 접목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금광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광동 출신 노동자 54명이 최초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죠. 샌프란시스코는 중국 명으로는 금산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금광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소수로 시작된 노동자들은 1851년에 2만 5천 명, 그리고 10년 뒤에는 7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들은 샌크라멘토강 삼각주의 늪지 개발에 참여해서 이 버려진 땅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농지로 개간하는 데 참여하죠. 또 1865년은 그 유명한 미국 동서횡단 철도 건설에도 참여합니다. 이때 동서횡단 철도에 참여한 전체 노동자의 75%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쿨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에서 어떠한 조직의 보호도 없이 극심한 노동에 빠지고 위생과 사회적 접촉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는 사람들입니다. 1865년에 미국의 내부 남북 전쟁이 종식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백인 군인들이 이제 사회로 돌아와서 새로운 노동반에 투입되죠. 이들이 보니까 여러 나라 이민자들 중에 오직 중국 노동자만이 어떠한 조직이나 외부의 보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타도할 대상으로 삼고 이들과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1870년 6월 30일 뉴욕 트리븐지에 실린 사설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중국인은 흑인처럼 우매하며 미국 같은 민주사회에서 생활하기에 부적절하니 토론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행동을 보여줄 때다. 이것에 고무된 일부 과격파들이 서부 전 지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른바 배화 분위기로 확산되죠. 중국의 쿨이들은 차이나맨 혹은 존 차이나맨 혹은 닥터 푸만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매우 음험하고 사악하고 교활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당시의 묘사는
지금까지도 중국 이민자를 경시하는 역사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1875년에 캘리포니아 하원은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이민을 제한하는 연방이민법 페이지법을 통과시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이민자들이 이곳에서 법을 지키면서 자유로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음으로써 미국의 신생국의 에너지가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민을 제한했던 대상이 바로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 여성들이 매춘을 한다는 이유로 중국 여성을 시작으로 중국에 대한 이민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오래지 않아서 동양인 이민금지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881년 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는 이른바 배화법이라고 불리는 이민법에 서명해서 중국인 이민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이민국가 미국이 역사상 특정 민족에 관련해 제정된 최초의 연방법입니다. 열린 국경지대를 표방하던 이민국가 미국이 배화법을 시작으로 이민자에 대해서 또 다른 배척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924년 이후 중국 이민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물론 오래지 않아서 이 배화법은 폐지되었고 소수의 중국 이민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과 20여 년 뒤에 이제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었고 1972년 수교 이후에 중국인들의 미국 이민은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됩니다. 2009년에 캘리포니아 하원이 그리고 2012년에 미국 의회가 이 배화법 제정에 대해서 중국인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후의 중미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에 유명한 의화단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서방 8개국 연합군은 베이징에 무력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중국에 대해서 비교적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던 미국도 8개국 연합국의 일원으로 베이징을 침공해서 중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전에 미국의 베이징 공사였던 콩거의 부인인 콩거 여사는 외교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황실의 서태후를 접견한 후 이 서태후를 서방 세계에 소개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상화 작가를 불러서 이 서태후를 그리게 해서 미국의 박람회에 건네주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서태후의 외부와의 접촉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1년 결국 청나라는 막을 내리고 중화민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화민국 성립 이후 오래지 않아서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 이른바 국공내전에 빠지게 됩니다. 소련의 지지를 받은 공산당과 미국의 지지를 받은 국민당은 중국 전역에서 때도는 협력해서 일본에 대항하고 때도는 적대시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다가 결국 1949년 공산당이 승리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망명했고 미국은 중화민국과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냉전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죠. 냉전시대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했던 미국의 지도부는 중국을 다시 한번 주의하게 됩니다. 냉전의 상대방이었던 소련과 중국이 있었는데 소련은 철의장막이라고 불렸고 중국은 죽의장막이라고 불렸습니다. 죽의장막은 이른바 대나무를 의미합니다. 대나무는 군집 생활을 하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대나무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바깥에서 볼 때 대나무 너머에 있는 세상은 보일 듯 말 듯 앞서 있었던 철의 장막과는 비교적 개방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이 냉전 시대를 막을 내릴 새로운 외교 대상으로 삼고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수교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결국 오랜 시간 동안 2차 대전 이후 문에 닫혀 있던 중국을 국제 외교의 무대로 이끌어낸 상대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79년 덩샤오핑 개혁 개방 이후 3, 40년 동안 중국의 가장 커다란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맺어온 대국은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1784년 중미 교역이 시작된 이후 미국의 핵심 과제는 오로지 중국과의 무역 확대였습니다. 1900년 8개국 연합군의 일원으로 베이징에 파병되어서 미국은 비로소 중국과 동아시아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1970년대 이후 중국이 개혁 개방을 취하는 그런 관계에서도
미국은 전통적인 우호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 동안 중국의 부상에 가장 적대적으로 상대를 하고 있는 나라도 역시 미국입니다. 두 나라는 외형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역시 또 활발한 물밑 교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매우 뜻깊은 해이죠. 역사적으로 30년은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수천 년에 이르고 수천 년 동안의 한중 관계는 매우 수평적이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30년의 관계는 과거의 위상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이제 수평적인 관계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미중의 무역 역사를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는 물론 미중 사이에서 있었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사이에 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60, 70년 동안 미국은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